뒤에 떡볶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더워. 억조찬생이라 하는 거예요. 억조찬생의 왕인 누구신가? 억조찬생을 모르고 어디로 그렇게 이사를 가시느라고 그래? 저우로 가시는 건가? 억조찬생 백성들이 뭐 유노을 딸이 소가 깨라해서 뒤져보고 볼까봐 계락지까봐 이사를 갈락 하나 나왔나? 억조찬생들아, 억조찬생들아, 어디로 이사를 갈라 그렇게 나왔느냐? 아, 날이 매우 더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가지고, 뭐, 망한 거 생명이 있고, 뭐, 말라 죽는다. 날이 뜨거우니 저런 식물도 막 독을 내뿜듯이 해요. 뜨거워서 배기질 못해. 이런 것들 찍어놓고, 무진장 더워졌어. 이렇게. 이런 데서도 찍고 저런 데서도 찍어. 여기서 꽃을 이렇게 또 하나 찍어. 장포밭 한 매는 아줌마들 장포밭을 메고 있네요. 장포. 이건 앵두라는 거예요. 앵두가 이렇게 아직도 있네. 이렇게 크다란 게.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전혀 바람 났네. 물동이 호미자로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들어서 올려 뭐 담보쯤을 쌌다니고 무슨 애려나야 원로 시골로 가 돌아가서 살자 그러지 않고 쫓아 사는 놈들 쫓아가서 뭐 목동이와 영서 영저리도 담보쯤을 쌌다네 뭐 이러면서 그런 앵두나무 앵두가 이렇게 잘 잡네. 옆에 빌딩 쌍골 따위가 이제 오늘 제대로 나오는데 고향 쌍골 따위가 제대로 나오는데 대암저수지가 그대로 다 서있는 거예요. 날이 엄청 더워. 나무에 감이 엄청 많이 달렸어. 저만 조롱조롱조롱 달렸어. 저만.
야합수 합판목 꽃이 피어 자기나무 꽃이 피잖아 이렇게 자기나무 계속 이걸 보건 볼나비가 날아가는 거 쌍용금 이트는 개성처럼 생긴데 뭐요 정세균이 풍수가 그렇게 생겼죠 쌍용 개성처럼 이렇게 자기나무 꽃이 핀 것처럼 그려놓고서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 보이고 그런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멋있지 그게 쌍용이 피고 있는 어찌 보면 괴송릉에다가 이렇게 송아 핀 거나 이렇게 자기나무에 자기나무 공작털 꽃이 핀 모습으로 그려놓잖아 아팠네 날이 더워서 뭐 꽃은 다 시들해지고 날이 더워서 새가 저 태극무늬 위에다 집을 짓고서 새끼를 사가는데 참새가 계속 여기 와서 먹을 걸 밥알을 물어가지고 가는 거면 누룽들 던져주니까 여기 저놈이 저래도 예미여 저게 저 저놈이 예미라고 저 여기 있는 놈이 저놈이 애미요. 애미가 와가 자꾸 그렇게 몰고 가잖아. 먹을 거. 배경을 멋있게 요렇게 하면 배경이 멋있지. 꽃이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지져보시지. 얼른 지져봐. 내가 끊으면 짓지 말고. 응? 여기 있는, 저기 장미래도 멀리서 찍어. 아니, 또, 몇 달 달렸네. 아직도 많이 달렸어. 아, 맛있는 거 많이 달렸네. 아직도 많이 달렸어. 그죠? 너도 줘. 너도 먹을 거 없어.
이렇게. 아이고, 돼지 불이네. 돼지 불이야.